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새 아들이 소유한 회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배경 짚어보도록 하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우선 어떤 회사가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을 매입했습니까? 네, 한화그룹은 지난달 H솔루션이 그룹 지배 회사인 한화주식 1.46%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솔루션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입니다. 이번 매입으로 최대 주주인 김승현 회장과 특별 관계자들이 보유한 한화 지분은 30.47%에서 31.93%로 증가했습니다. 네, H솔루션이란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회사입니까? 네, H솔루션은 계열사였던 IT 서비스 전문 기업 한화 SNC에서 분리된 회사입니다. 한화 SNC는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이 70%를 넘어 편법 승계 의혹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한화는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한화 SNC를 투자회사인 H솔루션과 사업회사인 한화 SNC로 분리했습니다.